장마에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채소값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배춧값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두 배 넘게 오르면서 작년 같은 김치 대란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반찬 가게입니다. 배추김치와 시금치 무침이 매대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장마에 이어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생육 저하와 수확 차질로 채소 가격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3일 전부터 배추김치는 아예 못 팔고 있고요. 한 통에 그냥 2,500원 하다가 3,000원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일상이 안 돼요. 한 통에 7, 8,000원 하니까 아예 못 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배추 10kg의 도매 가격은 19,820원으로 한 달 새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무와 대파도 한 달 새 각각 78.8%. 15.4% 올랐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배추 도매 가격이 3만 원대를 오르내렸던 것처럼 김치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뭐 한 통에 막 15,000원, 만 얼마 이렇게 갔잖아.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식당 주인들은 인상된 재료비를 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해 소가리만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이 매일 담그는 배추라든가 무, 대파 같은 신선 채소들이 급등하면서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긴급히 비축 중인 배추를 하루 평균 300톤 이상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채가 전반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특히 저희 이제 다들 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 먹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조금만 담그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일 출하량도 줄어 가격은 오르고 상품성은 더 떨어지는 상황. 다음 달 추석 때까지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